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저는 짐 서더입니다. 네, 유색의 CEO입니다. 소이소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라이브 세션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전문들과 함께한 라이브 세션에서 글로벌 농식품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와 시사점을 알아보고 미국 대두 산업에 관련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베리 말튼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라보뱅크의 매니징 보드 멤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베리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리는 라보뱅크의 국제 도매 및 농촌은행 지속 가능성 농식품 지식 전략 파트너십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라보의 탄소은행과 라보뱅크 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막강한 임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농식품 산업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포럼의 식품 네,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했습니다. 식품 행동 연합의 글로벌 운영위원회 첫 번째 의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연합은 식품 산업, NGO, 농산업 단체 20명 이상의 세계 다부분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산업 단체는 FAO, Gain, IFAD, 아프리카 개발은행, 카길, 유니레버, FFD, WWF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제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있어서 베리 인사이트와 관점을 듣고자 합니다. 소비자의 기대치 변화, 농식품 산업의 진화는 환경, 디지털화가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 지속 가능성 많이 듣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팬데믹 이후의 식품 생산 시스템, 그리고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가치 모델,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의 식량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잘 살아갈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으며 베리는 아시아, 남미와 현재 유럽에서 고위 직책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지 경험과 함께 글로벌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션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리와 함께 제가 25분 동안 토론을 한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려면 Q&A 섹션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네, Q&A 섹션이 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입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 도중 끊김이나 버퍼링이 생기면 브라우저를 리프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IT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IT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베리를 모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할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질문을 몇 개를 다룰 수 있는지 이후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보뱅크 유색과 미 대두 생산자들 저희 협회에는 100여 명의 농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우리 라보뱅크 유색 미 대두 생산자들이 농신상품 산업 고객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소신 관행을 도입하도록 촉진하는 공동의 사명이었다고 합니다. 미 대두 생산자들을 대표해서 라보뱅크의 사명인 함께 더 나은 세상 세계를 위한 성장에 동참합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무엇을 드셨고 저녁은 무엇을 드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식품 산업에 왜 헌신해 오셨는지 이유와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본 열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귀리를 아침에 먹었습니다. 귀리 시리얼을 아침에 먹었고요. 그리고 우유와 요구르트를 먹고 제가 저지방 다이어트를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도 좀 먹었고요. 네, 저녁 시간, 저녁은 제가 아마도 치킨 카레와 닭고기를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영양 잡힌 식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지방 섭취가 많아도 안 됩니다. 테니스를 치기도 하는데 요즘 날씨가 화창해서 테니스 좀
쳐보러 나갈까 합니다. 네. 자, 아, 왜 제가 이 영역에 지속 가능성에 열정이 있는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브라질에서 출생하고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민자이셨는데요. 브라질 이민자이셨는데요. 저 뒤에 있는 사진은 저희 농가 사진입니다. 농가에서 자라났습니다. 따라서 제가 대두 생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자라나면서 저희 부친께서 이 농가를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라났는데요. 그래서 이 농가를 운영하면서 이 생산물의 가격이 항상 중요했던 점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서는 제가 일을 통해서 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구나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농가에서 일하면서 내가 세상에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라보뱅크, 그리고 또 현재의 푸드 시스템에 대한 라보뱅크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소싱과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라보뱅크는 어떻게 증대하고 있습니까? 네, 다음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면은 우리가 기가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메테인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 점이 왜 중요할까요? 파리스 기구 협약을 보십시오. 우리가 파리에 모여서 이 식량 생산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문제를 논의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 배출량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생산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실 12기거톤은 뭐 16, 17기거톤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배출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전략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가톤 규모를 논하고 있는데요. 12기거톤에서 6기거톤은 이것은 토지 면적 사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농법에 따라서 그렇게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 그런 서식지를 빼앗으면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6기가톤이 늘어난다는 것이 되겠죠. 나머지 6기가톤은 실제로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6기가톤 중에서도 2기가톤은 이그 식량 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4나 0 기가톤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농산업을 봐야 되는 겁니다. 농법의 변화를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어왔던 농법을 실천한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트 0까지 가야 됩니다. 왜 0까지 가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구가 안고 있는 지구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지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농가에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겠죠. 금융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파이낸싱을 줄수 있습니다. 아, 그 이상의 혜택도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기후가 더 우리가 점점 더 더워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로 인해서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재생 농업이 5기가톤의 탄소를 매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로 이것을 돌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생산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아닙니다. 탄소가 벌써 배출된 양을 어떤 식으로든지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서비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벌써 배출된 것은 공해를 만들어냈습니다. 탄소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전환시킨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탄소를 격리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무경관 농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탄소를 격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용이 낮은 그런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 격리를 할수 있는 것은 다시 이 땅으로 되돌리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가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한 톤당 10달러, 20달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농가에서 그리고 농산업에서 행동으로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물론 과학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1에코당 1기가톤, 2기가톤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격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도움이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금융에 있어서도 새로운 그런 현금 흐름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이제 저희가 디테일들을 많이 다룰 문제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초반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컨트랙트 거래를 하는지. 라보뱅크에서는요, 지미, 라보 탄소뱅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운영되는지를 이해를 잘 하고자 하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저희가 수백만의 농가와 함께 같이 이제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고객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은 농가도 있고 중간 농가도 있고 대단위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어디는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잘 해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이렇게 다이내믹스를 이용을 하고 만약에 농지를 개간해야 될때 이런 그 배출량은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또 탄소의 그 품질을 다룰 수가 있는데 어떻게 투자가들도 모을 수 있는지 그래서 투자가 모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와 같은 컨트랙트를 어떻게 또 표준화를 해서 이런 표준화를 통해서 전체적인 담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담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할때 여기에 대해서 또 금융을 제공을 받고 또 이제 탄소 분리를 하는데 탄소 격리를 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사회가 사실 이건 여기에 대한 담보를 쓸수 있을 만큼 탄소를 담보를 쓸수 있을 만큼 금융 지원을 담보를 쓸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저는 이것이 아주 낙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뭐 옛날 비즈니스가 아닌가 아주 부동의 변하지 않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새로운 것들이 많다 농업에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 업계에도요. 자, 또한 가지는 그 자연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걸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탄소 격리 문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요, 오늘날 어떻게 보시면은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서 자연에 대한 비용이 없습니다. 슈퍼에 이제 소비자들이 가게 되면은 상품을 사게 될때뭐 어떤 상품이든지요, 뭐 토마토든지 어떤 농산물이든지요, 토마토 하나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토마토에 비해서 한 토마토가 자연에 더 많은 자원을 써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토마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연의 여러 가지 요소를 훨씬 더 많이 쓴 것들이 있고 어떤 토마토는 더 작게 써서 더 작은 비용으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토마토라고 하지만은 뭐 자연을 이렇게 온합용해서 쓴 그런 토마토가 있고 또 운송료가 또 많이 들어가서 멀리서 가져온 그런 원산지가 다른 토마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에 대한 비용을 이런 상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비싸고 싸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 밸류 가치가 밸류 체인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런 각 기업들이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밸류 체인에 있어서 얼마나 자연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고 또 비용이 얼마인가를 책정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자연에 대한 비용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연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한 가지를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요. 자연 비용을 집어넣을 때에는
무엇을 측정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측정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인류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톤으로만 토마토 톤이라든지 이런 거 질적인 양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시면은 칼로리가 얼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양소에 대해서 질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영양소가 얼마인지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올바른 먹거리를 먹는지 뭐 예를 들어서 무기질은 얼마인지 27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영양소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육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톤의 육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것이 많이 이제 비용이 듭니다만은 뭐 얼마나 영양가 있는 유구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은 전혀 측정치가 달라집니다만 이것을 사람들이 생산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유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연에 드는 비용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의 똑같은 상품을 만들 때, 농산물을 만들 때, 아니면 가축을 만들 때 양이 아니고 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연 비용이 들어서 이 정도의 영양가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네, 아주 흥미롭네요. 이것을 본인께서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하실 때 앞으로 이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진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인식 제고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푸드 서밋, 아까 유엔 푸드 서밋 얘기를 하셨는데요. 식량 안보 서밋입니다만은 9월 달입니다. 그때 이제 많은 국가 기구들이 모이게 될 텐데요. 이분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5가지 실행 사항이 있는데, 영양가가 무엇, 영양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러면은 현재의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또 자연에 오남용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또 사회적으로 보건력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실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많은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슴 설레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단순하게 뭐 가장 싸게 칼로리를 섭취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설탕만 들이마시면 됩니다. 가장 싸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설탕 좋아하죠. 누구든지 단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칼로리를 섭취한다는 입장에서 내가 열량 섭취를 위해서 설탕만 먹다가는 몸이 골병이 될 겁니다. 저도 예, 설탕 좋아합니다만은 그렇게 설탕만 먹고 살 수는 없죠. 양보다 질이다. 알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더 돌려서요. 소비자의 동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16개월이 되었네요. 벌써 지금 코로나 19 시국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의 행동이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글로벌 푸드 업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우선은 은행 업 쪽에 금융업 쪽을 봤을 때 아주 그 푸드 업계는 아주 보건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 요식업계, 뭐 런던이라든지 또 푸드 서비스 쪽, 뭐 지금 뭐 그런 각국의 어떤 곳에서 지역마다 아주 근데 보건력이 근데 아주 좋은 곳도 있습니다. 서비스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푸드 인더스트리 그 자체는 아주 보건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크게 예견하는 변화라고 하면은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스스로 이제 집에서 홈셰프들이 많이 되셨죠. 집에서 열심히들 요리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가족들과 앉아서 또 같이 식탁에서 한밥상을 이제 많이 먹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이런 게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또 집에서 재택을 하시다 보면은 더욱더 그 품질이 좋은 상품들을 더욱더 많이 사시게 됩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집으로 들어가는, 집에서 요리하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는 더욱더 많이 또 슈퍼장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는 품질에 대해서 더욱더 깐깐한 소비자 심리를 발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코로나 이전과는 좀 다른 행태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서구권 또 아니면 또 아시아라든지 유럽 또 남미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직 큰 변화 동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각 가정을 봤을 때도 장바구니에 쓰는 그 비용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재택을 하시면서 같이 식구들과 밥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이런 동향의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 소비자 측면에서 볼까요? 소비자 쪽에서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세대 같은 경우 차세대들은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계로서 적절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그들의 올바른 구매 결정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어필해서 기업들이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영양가가 높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 식량에 대해서 앞서서 얘기를 하고 배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점들의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에서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소비자들에게 좀더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지속 가능성은 제쳐놓고 지금 무분별하게 제품 판매를 하고 식량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듣습니다. 이 식량 생산에 대해서도 관심점이 높고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사실 기업이 소싱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성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에서 뭔가가 도출이 되어서 그런 변화를 촉진하고 그런 변화를 유도해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글로벌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미국의 농식품 산업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두 산업이 어떻게 하면 좋은 입지를 갖추어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소비자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영양가가 높은 식품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이 소위 산업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화를 통해서 아마도 우리 모두가 면적당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투명성으로 정보가 전달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업계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의식했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다면은 강한 입지에 갈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한 농가를 얘기를 할때 나는 이 농가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투명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년 동안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고자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이렇게 줄이고자 이런 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지난 10년 동안 45%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적 가능성,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대두 산업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그런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료예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것이 식용유에 있어서도 그점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식용유는 우리가 조리할 때 매번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버거라 하더라도 식물성 햄 버거 하라도 식물성 식용유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패티를 구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점을 잊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추적 가능성은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농가를 그리고 농산업을 사회와 연결하고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을 통해서 농가가 할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일환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어들한테 어필할 때 저희가 그런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UN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에 대해서 자꾸 언급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식품 기업들과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또이 생산성의 증대, 기술을 적용한 생산성의 증가. 지난 뭐 30여 년 동안 우리가 75% 생산량이 늘어난 거가 있고, 이런 점들이, 아무튼 이런 테크놀로지에 의한 그런 생산성 증대가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네,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이 활용도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기술은 변화될 것입니다. 작황과 그리고 탄소량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그에 있어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70억 인구, 90억 인구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작황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작황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작황을 높이면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술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본 현금 흐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이런 점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크놀로지가 이 작황의 최적화, 그리고 또 탄소 발자국 감축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 신기술을 통해서 좀더 탄소를 토양으로 격리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구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뭐 저희가 뭐 사료라든지 그리고 병충해를 잡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리고 5년 동안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최대화하느냐 이런 점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탄소 발자국을 감축할 수 있는가를 논의할 것입니다. 두 가지의 균형을 노르는 거죠. 작황도 높이고 탄소 발자국도 감축시키고 이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자는 거죠.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의 작황은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탄소 발자국 감축은 낮춰야 되는 겁니다. 이 기가톤, 12기가톤을 4기가톤으로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의 유일한 방법은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푸드 시스템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우리 업계에서를 주도하 우리 업계를 주도한다고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요즘 신기술을 많이 개발해 나고 있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푸드를 소싱하고 있는 기업은 어떻습니까? 이 기업들도 인센티브 모델을 개발해서 앞서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연과 기술의 연계에서 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기업들 보십시오. 지금 이제 서서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5년이면 네트 제로가 되겠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가치 사슬망을 봐야 됩니다. 그 가치 사슬망을 보고 어디에서 우리가 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가를 구상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프 3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코프 1은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되겠고요. 탄소 스코프 3는 전체 가설 사슬망에 있어서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전체 가치 사슬망을 봐야 됩니다. 가치 사슬망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내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가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중심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탄소 배출량을 가치 사슬망에 있어서 감축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죠. 농가에서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서서 제가 부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데이터 공유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데이터가 가는지. 예를 들어서
가치 밸류체인에서 어떻게 도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 정말 막막할 것이고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뀔 거고요. 네덜란드는 토요타를 만약에 이제 차를 산다 할 때는 미국과 좀 다릅니다. 보통 일본에 가서 가져오거든요. 네, 미국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만약에 슈퍼마켓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를 산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다른 거를 사고 갈때 요구르트를 다른 데 가서 산다 그러면 저먼 데까지 간다 산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통해서 이제 폐기물을 줄일 수가 있을 거고 저희 넷지로 목표를 저희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 감축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통합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겠겠네요. 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잠시 저희가 비디오 하나 보고 영상 하나 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Q&A 박스를 쓰셔야 됩니다. 채팅방이 아니고 Q&A 박스에다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의 영상을 감상을 하시고 나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왜 미국의 대두가 최우량 상품인지에 대한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작황에 대해서 또그 농법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스 필터 출입이라든지 경작을 하는 데 있어서 피복 작물을 사용한다라든지 윤작을 한다든지 그래서 용수 사용을 줄이고 무경과 농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또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저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유명합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저희의 목표를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두는 다른 어느 원산지 대두에 비해서 탁월합니다. 지속 가능성의 목표에 대한 해법이 될 것이고요. 추가적인 비용도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 또 저희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좋은 담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저희가 많이 습득해 갈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답변을 다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이제 함께 같이 뭉뚱거려서라도 많은 답변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베리님께서 다시 오시겠는데요. 네, 베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1분 동안 잘 쉬셨습니까? 치킨커리 드실 시간은 없으셨죠? 아까 치킨커리를 점심으로 드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어쨌든지 첫 번째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인께서는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이 모든 정보들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내용들을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비자들이. 라벨링을 사실 저희가 잘 해왔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이고 두 번째는 칼로리입니다. 라벨에 그걸 딱 부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딱 눈에 띄게 라벨을 딱 붙입니다. 라벨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너무 읽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라벨링을 할때 여기 이제 탄소가 얼마나 방출되는지 뭐 이런 정보를 집어넣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문제의 어떤 시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또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첫 발자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계에서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엔 서미트에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서미트에서 논의를 하면서 아마 이제 입법안으로 좀더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각국이 이렇게 아마 제안을 할 것입니다. 라벨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집어넣을 것이고, 어떤 다른 정보를 집어넣을 것이고, 탄소 배출 정보 같은 것들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사실
많은 정보가 이렇게 라벨에 들어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기후 정보라든지 뭐 이런 폴루션 정보라든지 사회적인 라벨 영양 성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 제고만 할수 있다라고 할지 한다라면은 저희 지구에 대해서 벌써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탄소의 분리라든지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좋은데,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서구,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렇게 큰 농작지가 있는, 이게 이런 서구권의 어떤 그큰 농장에서는 가능하지만 아프리카라든지 개도국에서는 이게 어렵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하게 이게 맞는 솔루션일까?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의 농법에도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진국, 농업 선진국에만 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모든 그 중소든지 아니면은 낙후된 농경이든지 간에 모든 농경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이라든지 우크레인도 있고 이제 큰 물론 농업 강대국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5억 5천 농가 전 세계를 봤을 때 저희가 모든 작은 규모의 농가에 있어서 생산자에 있어서도 탄소 격리에 있어서는 큰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선진국에 아니면 농업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시스템의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대단히 경작지에서 미국, 브라질에서 또 호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뉴질랜드도 하고 있습니다만만 아직 있지만은 또 작은 농가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저희가 일구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단위 농장지라든지 대단위 어떤 농업 선진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봤더니요. 밸류 체인의 그 통합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가치 사슬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또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사람들을 서로 또 연계를 해야 된다. 요거트 얘기하셨죠. 요거트를 샀을 때그 농가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원자재가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었는지를 안다라고 했는데요. 자스틴 타임 그 제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자스틴 타임 이런 딜리버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아즈 요번에 운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운송에 지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지에 또 이제 트래픽이 모여서 적시 생산 시스템에 이렇게 차질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특히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거기에 완충적인 요소가 좀 필요합니다. 적시 생산 시스템은 제조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식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 사례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많은 차질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 생각은 이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푸드 시스템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송이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사실은 일반 공산품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완충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아주 짧습니다. 식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어렵고 좀더 다른 것이 또 시즌성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두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미국에서 지금 또 파종을 하고 있지만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최적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가치 체계에 있어서 자연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연 비용을 집어넣게 되면은 훨씬 더 스마트하게 어떤 식으로 무엇을 생산입니다. 그래서 자연 비용을 집어넣음으로써 이런 디맨드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어떤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특정 과일이 어떤 특정한 곳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최적이고 훨씬 더 가격 입장에서도 낫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인증표라든지 인증 시스템이 있는데요.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아까 그 자연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런 인증 시스템이 변동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은 없는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톤의 대두가 이제 1톤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다 압니다. 그죠? 그런 것은 그렇지만은 인증은 하지 않, 인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가격을 표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인증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저희가 어떤 가격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뭐 공정한 무역 거래 이런 것들이 뭐 적합하다 아니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됩니다만은 저희가 모르는 것들,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치와 연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UN 서밋에서 저희가 논의할 것 들 중에 하나가 똑같은 표준화를 만들자, 똑같은 얘기를 하자,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뭔가 합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같이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이제 헷갈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이 앉아서 인식을 같이 맞추고 또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거래소에 보시면은 부실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어떤 측정의 매개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인지 다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이처 비용에 대해서 그 자연 비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치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은요? 여기 다른 질문에 대한 이제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음식 폐기물을 줄이는 중요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가톤 정도 줄인다 이런 얘기를 아까 앞에서 하셨는데요. 음식 폐기물이 많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사실은 파리협약을 사실은 실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 또 아까 이제 6기가톤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사용을 봤을 때 아까 어땠습니까? 아까 이 농지 사용에서 온다 그랬고 2톤은 음식 쓰레기에서 온다 그랬고 또 나머지 2톤은 음식 생산에서 온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해법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사실은 줄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음식 생산에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1톤 정도는 보통 작은 농가에서 이렇게 작황을 하는 과정에서 그 농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배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는 감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음식 폐기물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스마트하게 또 태양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밸류 체인의 가장 아랫단이 뭡니까? 저희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보통 사람들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음식 폐기물을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이 없이. 그래서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음식 쓰레기가 창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줄여야겠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많아가지고 계속 제가 훑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다 보고자 합니다만은 UN 푸드 시스템 서밋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몇 년간 자연의 어떤 음식 생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파리 그 기후 협약을 할 때 음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기후에 유해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식 생산에 대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식량 생산이 자연에게 주는 파급, 역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푸드 서밋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감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음식을, 푸드, 즉 식량이라든지 식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같이 마주 앉게 됩니다. 아주 크죠. 이전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민관이 함께 또 정부와 함께 같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해서 식량 생산이 자연에게 유해성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또 사용 그 농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또
또 어떤 식으로 보건력을 갖출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의 또 실천 사항이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겠습니다. 인권이라든지 또 성별이라든지 파이낸스와 또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다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일같이 이런 사안을 놓고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서밋을 하게 될 건데요. 이큰 정상회의처럼 저희가 식량에 관련하여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약하자면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가지는 것이 되겠는데요. 네, 액션 얼라이언스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민간과 공공을 합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상회의에서 같이 사슬망에 있어서 큰 파급 효과를 줄수 있는 점들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우리가 또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우리가 또 협력을 하자.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가공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축산업도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서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이 대규모 차원에서 할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라는 것이 정상회의에서 역할이 되겠습니다. 나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나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오늘 흥미롭게 토론을 했습니다. 청중들도 흥미롭게 시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관여하고 계신다고 하고 참여하신다고 했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인구를 먹이기 위해서 식량을 더 생산해내고,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량을 발자국을 감축하는 것까지 챙겨주신다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유색과 그리고 미국 대두 산업을 대표해서 라보뱅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논의를 하고 협력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줌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는데, 물론 나쁜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리고 또 슬픈 일도 있었지만, 우리 그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문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면 화면에 피드백, 설문 2B가 뜨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슨 내용을 듣고 싶은지, 오늘은 뭐가 잘안 됐는지에 대해서 피드백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이 스위트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두산업을 서포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문제에 고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테니스 시합 벌이신다고 했는데요. 시합에서 우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